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진짜, 진짜 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러니까, 오래 그러니까. 살고 볼 일이야. 어? 우리가 이런 데를 나와보고. 그러니까요. 와. 언제? 예? 가고 잡수가 언제 시작했는지 알아? 모르지. 내가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언젠데요? 2022년 5월 7일이야. 벌써? 야. 와, 진짜 오래됐다. 처음에 엄지 진짜 볼품 없었는데. 아이고, 지는. 영상 한번 까볼까요? 아이고, 진짜. 그때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 거죠. 너는 2년이나 됐는데 어? 성장이 없냐, 성장이. 아니 뭐 성장 뭐 그 둘째 치고. 아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만나왔던 정말 재밌고 독특하신 우리 대표님들, 훌륭하신 대표님들. 예? 그 과연 그놈의 성장은 했는지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진짜 궁금했는데 드디어 오늘 만나 뵙네요. 와 대박. 이런 날이 온다. 그러니까. 가구잡수에서 만났던 그 기업 대표님들. 강원도의 굴지의 대표님들 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우리 마지막 회예요? 아니죠? 끝나는 거야? 아니죠. 아니야. 좋은 뜻이죠. 아니야. 자 준비됐지? 준비됐습니다. 우리 한번 강원도 대표님 심사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등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순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오 배중광 본부장님 입장하세요. 아 좋습니다. 예. 우리 배중광 본부장님은 네. 또 변호사 출신. 변호사 뉴욕의 출신. 변호사 출신. 네, 좋습니다. 별명은 배연봉. 배연봉. 왜 배연봉인지 알아? 아, 연봉만 물어보면 나타나. 어디서든지 나타나서. 네. 그러면 연봉이 얼마 정도 스타트일까요? 아 뒤에서 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이 조정하고 계시네요. 혹시 네. 연봉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연봉에 대해서 우리 치료생에서 우리 치료생 연봉은 비밀 정보입니다. 그럼 얼마나 받죠 연봉은? 직골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날 또 그 느낌처럼. 지금 연봉이 얼마인가요? 제 연봉이요? 네. 안 됩니다. 못 받습니다. 바람이 없네요. 그 혹시 사훈과 부호가 있다면? 열심히는 하겠는데 네. 저희 지금 이제 그만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시죠? 저희 뭐 매주마다 거의 저희 회사 트시는 것 같은데 좀 네. 그만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었을 텐데 한 세 번만 더 틀게요. 박수 주세요. 오케이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역시 날이 기셔. 그러니까. 네. 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엘 배진우 대표님 입장하세요. 아, 대표님 좋습니다. 또 별명이 루이예요. 루이. 루이 예. 그 제 이름의 이니셜을 좀 따가지고 만든 건 맞아요. 성함이 어때요? 제 영어 이름이 루이스여가지고 루이 배. 어이 거의 그렇게 웃지 마세요. 원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 원주민이시구나. 네. 아니 뭐 날라까 빠까다. 그렇게 좋아하실 거면은 관람료 내고 웃으세요. 배틀라이프. 아 배틀라이프 아우 여전히 인상이 아 훈훈하십니다. 네. 자 다음 저희 네. 개그 코드를 굉장히 좋아하셨죠. 네 맞죠. 네, 좋습니다. 다음 분도 자 다음 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트 전창대 대표님 입장해 주세요. 아직 안 오셨대요. 이게 또 MG라서 그러니까, MG 또 살짝 들어서. 지각을 해주시네. 네, 왜냐면 워라벨이나 뭐 이런 거 네. 출근, 네, 자율 출근 뭐 그런 네. 게 있죠. 다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펫츠 안동혁 대표님 등장해주세요. 아 우리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돈 받으러 오신 거 아니고 아, 건달 아닙니다. 아, 굉장히 네. 귀여우십니다. 회사의 마스코트라고 자기가 맞습니다. 네. 뻔뻔하게 그 혼자 지었죠. 다 해먹는 거죠. 맞습니다. 팀덕 화이팅! 화이팅! 이야 오늘 근데 셔츠가 너무 꽉 끼시는 거 아닐까요? 살이 많이 쪘습니다. 예 여기 네. 앞쪽이세요. 네. M 이창환 대표님 입장해 주세요. 우리 가구잡수 첫 매칭 성공 기업이야 여기가. 우리 대표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아주 큰 꿈을 꾸고 시작을 했었죠. 몇 번 안 되는 첫 그렇죠. 성공률의 대표 첫 번째. 아 영광입니다. 그 근황은 좀 이따 한번 물어보죠. 네.
사훈 크게 외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도록 할게요. 둘, 셋. 모든 사람의 귀 건강을 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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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여 좋다. 참 귀하다. 귀하여 좋다. 레디테 송미희 대표님.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뭐든지 되게 하라. 자, 다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K 김현준 본부장님. 이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바트 이미소 대표님 입장해 주세요. 누구죠? 아, 이미소 아니, 대표님. 아니, 대표님 들어오시라고. 대표님. 네. 감 이미소 대표님. 아니요, 직업 말고 대표님. 맞습니다. 잡아 유명하잖아. 춘천에 잡아. 감자빵 나오는 감자빵 대표님 아니세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머, 어떡해. 대표님 맞아요? 네. 어머, 어떡해. 춘천하면 감자빵! 뭐라고요? 춘천하면 감자빵! 아, 춘천 닭갈비, 뭐 운문대 많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감자빵! 혹시 사훈이 있나요? 저희는 농부가 꿈이 되는 회사. 아, 농부가 꿈이 되는 회사. 회사.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나는 건 그건 너무 흔하니까 니 감자 무 반나가 사훈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큰 소리 외쳐주세요. 네네네. 니 감자 무 반나! 니 감자! 아, 무 반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아니, 확실히 젊은 패기가 느껴지는 대표님이시네요. 이분도 처음 뵙습니다. 네. 시츠 유지대 대표님. MX 홀딩스. 주재영 본부장님. 용두 엄정한 이사님이십니다. 박수 주세요. 뭔가시죠? 아, 그래. 몇 대 손? 우리는 저 32세 손. 내 일할 줄 알았다. 32세 손. 이 너무 짜쓰기. 내가 네 고조 할배뻘이다. 에? 짠디 이모 꼬매가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 너 몇 대 손이야? 28대 손. 아유, 할아버지네. 잘 알아, 뭐하러.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죠. 예, 네, 저희 증손자뻘 됩니다. 아, 엄주임이 할아버지. 네, 맞습니다. 네. 인사드리시죠. 너무 짜고. 네 의뢰를 봤으면 인사를 왜 내라? 그동안 강령 왔었습니까? 그래, 뭐 사원이라죠. 뭐 저 구호에서 한마디 해라. 네. 핑계를 대지 말고 방법을 찾자. 용도협콤 화이팅! 화이팅! 반갑으세요. 촬영 당시에도. 표정은 살짝 당황하셨는데 괜찮은 척. 네. 아, 멋지십니다. 다 받아주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분은 좀 특별하게. 예, 네, 제가 뭔가를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대표는 없었다. 이것은 꼰대인가 MG인가. 위드 컴퍼니 한승우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아, 박수 주세요. 네. 최연소 주식회사 대표. 네, 어린다고 무시하지 마라. 회사에서도 막내, 여기서도 막내 역할 충실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회사에서도 막내, 여기서도 막내. 아, 아우. 자, 오늘 제일 늦게 오신 분이죠. 네. 지각해서 원래 사전에 소개가 될 뻔했는데 네. 네, 늦게 오셔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역시 하겠습니다. 역시 MG 대표답게 네. 네, 늦게 오시네요. 자, 틱트 전창대 대표님입니다. 박수 주세요. 아, 열심히 하지만 알고 보면 진짜 꼬장꼬장한 대표. 네. 딱 서른입니다. 서른밖에 안 됐어요? 네. 이제 님을 붙입니다. 님 뒤에. 리프레시 휴가라고 한 달 정도의 휴가를 다녀와요. 강아지랑 같이 출근하려고 건물을 산 거거든요. 왜 늦으셨죠? 아, 앞서 시장님 뵙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예, 박수 주세요. 네. 아주 큰 분 만나고 잘 오셨습니다. 네. 시장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아, 뭐 그 사업적인 것보다는 좀 지역의 청년 일자리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분들이 오실지에 대한 논의 이제 그런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구나. 아, 알겠습니다. 네, 좀 한 네. 시간 더 있다 오시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큰 소리로 그거 외치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셋, 백천 기회. 이제 대표님들이 뭐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얼른 안 넘어가. 아, 네. 임팩트 신승열 대표님이십니다. 이분도 처음 뵙는데 만난 적 있어요? 있어요? 네. 모셔보세요. 네,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언제 뵀었죠? 우리 네. 취업 그 박람회 때 만나고 있었어요. 아, 캠핑장도 운영하시고 그 강원도에 캠핑장 놀러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아, 일 안 하시고 놀러만 다니시는 분. 아유, 오늘도 놀다가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예. 아, 일하시다가?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 혹시 사원이나 부호가 있으시면 큰 소리로 한번 외치시고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을 위해 오늘을 디자인하다. 화이팅! 화이팅! 네. 자리가 오셨죠? 이제 마지막 한 분이 남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딱 중간 자리가 하나 딱 비었네요. 주인공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봄 최용기 대표님 박수 주세요. 아, 좋습니다. 예. 여러분 오. 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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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고 잡소가 저분은 저희 가고 잡소 1회 출연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저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우리 가고잡수를 네. 있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매일봄 때문에 상도 많이 받았어요. 아, 맞아요. 아주 저에게 큰 도움을 고맙습니다. 주셨던 분이시죠. 예. 네. 그 잘 지내셨나요? 열심히 해서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UFC 선수 아니에요. 예. 네. 네, 아니에요. 대표님이세요. 되게 착해요. 예. 네. 네. 혹시 건강. 송판 하나 더 있나요? 없어요? 네. 송판 없나요 이제? 네, 없습니다. 아, 아깝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훈.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음식과 콜라보한다. 아, 좋습니다. 콜라보. 네, 강제로 콜라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와주시고요. 아, 이분들 정말 대표님들 모시기만 했는데도 그러니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네, 아, 정말 이 모시기 힘드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시다 정말. 근데 이분들을 오늘 왜 부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기업을 다녔지만 그렇죠. 여기 오신 분 말고 더 있죠. 취업 성공 횟수가 3번밖에 안 돼. 이게 과연 기업의 문제일까? 취준생의 문제일까? 뭐 내 문제만 아닌데 있지 뭐. 아유, 진짜.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는 의미로 대표님들을 모신 거야. 그럼 진짜 오늘 되게 의미 있고 역사적인 자리다, 그죠? 근데 저기 어쨌든 우리 대표님도 대표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이라도 여기 대표석에 좀 앉으셔가지고 같이 뭐 제가 좀 진행할 테니까 같이 대표로서 어때요? 나도 좋지. 나도 그럼 저쪽에. 네, 편하게. 오케이, 예. 오케이. 예, 박수 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들 눈치는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리 선정이 저희가 그죠 한번 쫙 예, 눈인사 한 번씩 나눠주시고 눈싸움 말고 눈인사 한번 나눠주시고 예, 이쪽에 보시면 보시다시피 우리 젊은 기업 대표님들 MZ세대 대표님들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누가 봐도 이제 꼰대 대표님이시죠. 꼰대 예, 이렇게 한 자리 모아놨어요. 박수 주세요. 그중에 꽃 한 송이가 피어있네요. 그 말에 참는다. 자, 여기 보시면 누가 봐도 뒤가 구린 대표님들이 본인들이 나타나지 않고 밑에 직원들만 보냈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그 왜 우리 대표님들이 안 나오시고 본인들이 나오셨는지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알아서 네, 자막으로 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뵙는 거 같은데 그죠? 서로. 아닌가요? 거래처 계십니다. 어디요? 어디? 주정 본부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동입니다. 네. 네. 저희 팀원들이 아마 신세 많이 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디가 갑인가요? 여기가 당연히 갑입니다. 저희가 물건 납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변해서 네. 저희 납품처분들이 갑이 됐어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유바이. 거기 저기 유바이 어딜 보고 얘기하는 거야? 예 저기 예 그 저희 그 직원 잘 다니고 있나요? 취준생 감사합니다. 울다. 아유, 진짜로?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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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다니고 있나요? 안 다니고 있습니다. 퇴사했습니다. 어? 퇴사했습니다. 어? 1년 딱
아니요, 거기까지는 예, 얘기하는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농담이에요. 왜요? 팀을 한번 옮겨줬는데 네. 그 다음에 뭐 퇴사를 하더라고. 아, 퇴직금 받아. 1년을 채우면 그래. 아, 퇴직금 얼마? 퇴직금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못하죠 그거. 그거 얘기하면 다 나오는데. 아, 항상 그걸 공개를 못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저도 바뀐 게 또 저 작년에 상무였는데 네. 승진은 전무로. 아, 본인 자랑을 또.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방송 때 그러는데 저거에 되게 민감하셔. 그래서 어떻게 연봉이 좀 오르셨나요? 올랐죠. 얼마 오르셨나요? 퍼센티지로요? 네. 뭐 10% 정도. 오, 얼마 받으셨어요? MIJ 취준생도 취업을 했었잖아요. 네. 첫 번째로 취업한 기업이잖아요. 그때 저희 야 이거 진짜 우리 앞으로 이런 직원들, 이런 친구들 많이 생기겠다 하고 막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네. 아직 다니고 있나요? 1년 딱. 아... 왜요? 이유가 있을까요? 퇴직금이 1년이니까. 아니 아니. 퇴직금 얼마 나오셨죠?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잘. 어, 챗GPT를 또 아시네요. 역시 알겠습니다. 그럼 뭐 또 좋은 일도 있으셨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저희 자체 사업을 좀 짓고. 오. 1층에 카페도 하나 만들어놓고. 아, 드디어 카페 생겼나요? 네. 계단 강의실처럼 꾸며놓기도 하고 헬스장도 만들어놓고. 와. 복지를 많이 해놨는데 사람 뽑기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아 뭐 이런 걸 얘기해요 하시더니 되게 조근조근 자랑 다 하시네요.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요. 너무 대응 해드려야죠. 네, 근데 마이크권을 가졌으니까. 근데 정말 대표님이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되게 밝아지신 것 같아요. 웃어서 웃는 건 아닌걸요. 아, 여기 이제 사장님들이 다 웃고 있지만은 뭐 다 성내가 없겠습니까? 다 요즘에 다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꿋꿋이 이렇게 버텨주시는 우리 대표님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저기 덕분은 어떻게 주차장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뭐 사옥 졌나요? 그때 출연을 하고 나서요. 네. 직원분들이 또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한 400%로 올라가요. 식대 얘기 안 하다가 식대가 두 배로 올랐고. 얼마요? 얼마요? 점심값 7,000원인데 금액 만족하십니까? 듣고 보니 부족하네. 그러니까요. 예, 네, 물가가 비싸긴 해요. 그때 그래서 20만 원 이상 무조건. 두 배? 네. 만 원. 어, 그래도 그때 약속 지키셨다. 그때 5,000원이라 가지고 직원들이 우리 촬영 왔을 때 막 얘기하니까 아니 왜 그동안 얘기 안 하다가 방송 촬영을 그런 불만이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어. 근데 그 가오잡소 촬영하고 나서 다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 정말 없던 복지 혜택들이 더 한 배로 늘었습니다. 어, 뭐 뭐가 있을까요? 그럼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자기가 필라테스든 헬스든 하고 나면 네. 이제 자기가 한 출석률 80%가 넘었다. 네. 그러면은 회사에 헬스비 청구를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돌려줘요. 근데 출석률이 낮으면 안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아니, 대표님, 전 궁금한 게 그렇게 뭔가 더 복지를 해줬잖아요. 직원들이 감사한지 않아요? 저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는다고 생각해요. 아, 말하지 않아도. 결국 저희 회사의 강점은 이직률이 낮다는 것 같아요. 그 뒤로 퇴사한 직원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 아니 근데 또 반대로 뭐 지금 다르시겠지만은 저기 우리 한승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퇴직이 아니라 그냥 졸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내버린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약간 공묘하게 예, 약간 그 벗어나는 느낌으로 그렇게 보내버리시곤 했는데 어떻게 이직률이 많이 높아지셨나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퇴사하는 직원들은 매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퇴사라는 언어보다는 졸업이라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저희 회사에서 성장치를 가지고 또 다른 좋은 곳에 가서 자신의 능력들을 발휘해라 라고 해서 이제 올해 7월 30일부로 또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꾸준하게 직원 졸업식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근데 이게 근데 진짜로 물론 그 단어 하나 바뀌는 거에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7월달 졸업생은 한 3명 정도. 아이고. 8월달 입학식에 이제 한 3명 정도. 아, 또 이제 졸업이 있으면 입학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피바람이 부네요. 알겠습니다. 서로가 어떤 기업이고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고 이걸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각자의 기업을 어떻게 보면 알리는 거죠.
예,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내가 간다. 우리 회사 전력 분석입니다. 오각형의 그런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본인 기업에 솔직하게 몇 점 정도 된다를 5점 만점이에요. 비어 있는 거는 본인 기업만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의 장점이죠. 우리 기업은 이런 거 있다. 약간 이런 거죠. 조금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더 큰 그런 재앙이 닥치죠. 솔직하게 해주셔야 돼요. 솔직하게. 한번 예 들어봐 주세요. 오. 아이 케이프. 아이 진짜 너무했다. 아 이거 아니지. 케이프는 심했다. 양심도 없다. 얘기할 수 있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에 이거 뭐야? 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아 유마이어 이거 뭐야 이거? 에이 진짜 양심 없네 이거 정말. 아 설명 예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근데 아셔야 될 게요 저희가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저희한테 다 있고요 네, 저희가 또 방송도 갔었고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사내 문화가 되게 발전되어 있어요 독특한 거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매주 화요일마다 자전거 타러 나가고 네. 네. 뭐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스킨십 활동이 딱 일어나면서 네. 좀 더 많은 교류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연봉은 그 방송 이후에 좀 바뀐 게 좀 많아요. 초임 수준을 상당히 높인 직무들도 많습니다. 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입장할 때 네. 입고 들어온 옷이 그 체크 남방이요. 예, 네. 그거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 평상복 아니세요? 평상복 아니고요. 그 식욕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를 하면 네. 그 옷이랑 그리고 모자랑 그리고 뭐 장갑, 칼 뭐 이런 거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식욕처리 기능사랑 식욕가공기사를 볼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 유일한 곳이다. 아, 저기 그 자격증은 저 기업 가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대표님들한테 그냥 공통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입 초봉이 3천만 원 정도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어머니가 딱 중간이에요. 중간? 맞나요? 맞나요? 아, 다른 분들? 많은 거 아니에요? 보통 그 대졸자, 네. 대졸 그 학부 졸업하면 그 정도가 평균. 3천만 원 정도. 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기업은 근데 그게 기본이지만 우리 기업은 그렇게 안 준다. 뭐 이런 거. 저희는 신입에게는 굉장히 좀 냉정한 회사여서. 그래서 신입 이후부터는 이제 연봉이 갑작스럽게 확 상승하는. 아, 3천만 원 네.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사실 뭐 직급. 왜 이제 연봉 협상을 매해 하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40%까지도 오르는 경우들이 있고 아무리 적게 올라도 저희는 항상 10% 이상 인상을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입사 후 1년이 아마 가장 버티기 힘든 초봉이 신입 초봉이 3천 넘는다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뭐 아니 뭘 있으세요? 자 그러면 4천 넘는다. 오 독보적인데 4천 이상 없으시죠? 혹시 연봉 몇 점 주셨나요? 연봉 5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대형 5점이지. 근데 그 우리 대표님은 그 연봉 1억 맞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둘은 조만간 여기는 아마 다음 달쯤에 1억이 될 거고 연봉이 1억이 될 거고 연봉이 네,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는데 왜 굳이 그런 고기야? 많이 주는지 한가 궁금합니까? 한 만큼 돈으로 치겠다. 돈으로 치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를 있게 해준 창립 공신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때는 두 분이 받으셨는 지금은 아직 두 명입니다. 아직 두 분. 능력 있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구나. 근데 저희도 3천부터 시작해서 네. 뭐 6개월 만에 뭐 연봉이 두 번씩 오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위주죠. 야. 그래서 여기 저희 쓴 거 보면 연봉은 4점인데요. 네. 솔직히 MS가 저는 제 거래처라서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줄 거예요. 거래처라서 그래요? 근데 아니요. 근데 저렇게 많이 주면 냉정해요. 아, 오히려? 냉정해요. 아, 오히려?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막 자른다,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만큼 돈값을 못하면
집에 가는 게 기업의 승리예요. 이렇게 둘의 거래는 끊겼다고 합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네, 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신입분들의 급여 체계를 좀 많이 이제 바꾸긴 했는데 아, 신입분한테 이렇게 많이 줘야 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보니까 확실히 틀립니다, 일하는 게. 저희 예전에는 신입으로 들어오면 나는 신입이라는 생각과 내가 받는 연봉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을 그냥 설렁설렁합니다, 1년 동안. 아까 말씀하셨지만 1년 안에 그냥 거의 대부분 퇴사를 합니다, 퇴직금 받으려고. 네네. 어떻게든 1년을 참아요. 하지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정말 업무의 역량치도 올라가고 저희가 1년, 2년 만에 키웠던 인원들이 3개월, 5개월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걸 다 하더라. 라는 거에서 제가 이번에 바꾼 이 급여 테이블이 정말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다라는 게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지금. 5천 넘나요? 5천 넘나요? 어차피 이게 오픈이 된 거니까 네네. 예,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5천이요? 네, 네. 신입. 신입 연봉을 5천만 원 준다 그러니까 점점 표정들이 다들 어두워지시고 우리 용기들 뭐야? 막 째려보시면서 레이저 쏘시는데 왜 그러실까? 혹시 네, 심정이 어떠신지? 또 성장인데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연봉도 올라가는 뭐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저희도 가지 않을까? 연봉이 몇 점 주셨나요? 저희는 사실상 양심적으로 했어요. 예, 네, 너무 비하. 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해드렸고 또 하나 맛. 제가 맛, 준비를 네,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게 있어요. 예, 또 제가 또 막간에 제가 또 주먹맛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뭐야, 음식을 준비해. 네, 막간에 이게 또 그냥 저희가 먹으면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아니 심심하게 어쩌면 돼요. 이게 또 네. 저희 그 회사가 만든 그 옹심이 떡볶이. 아, 그죠. 제가 직접 네. 한번 먹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뭔가 절실함이 네. 느껴집니다. 맛을 한번 네. 봐주시고 네, 예, 네. 어떠십니까? 맛있나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네. 이거 우리 대표님들 제가 하나씩 네. 제가요. 돌아가면서 예, 진짜 사장님이 저희한테 옹심이를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너무 맛있어서 전 따로 주문해서 먹었어요. 이게 저희인데 좀 식어가지고 맛이 와,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맛이? 너무 맛있습니다. 먹어보지 못한 식감이고 네. 네. 그러니까 금방 내려주세요. 치즈맛 또 나네. 가지고 가요. 너무 맛있는데. 네. 네. 자, 우리 주재영 본부장님, 네. 요거 맛 보시고 언제부터 거래를 하실 건지 딱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 계약서 쓰신다는데요? 아, 오늘 계약서 쓰실 거예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자, 끝나면 다 직원들이 퇴근해야 돼가지고 내일 쓰겠습니다. 내일 진짜 쓰실 거예요? 아, 네, 네. 어, 대표님 내일 쓰시네요. 옹심이 대표님. 내일 계약서 쓰시네요. 계약서. 아, 예, 내일 가겠습니다. 이야. 근데 다들은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안동역 대표님? 네. 아까 드셨었는데. 일단은 복지는 1점, 사내 문화 1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네. 실제로 복지나 사내 문화에 대해서는 전 대단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들과 저희의 괴리가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이거는 사내 문화나 복지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보면 좀 재밌는 게 기세인데요. 네. 기세? 기세. 사업도 기세, 인생도 기세. 아. 그들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기세는 저희는 5점이다. 저희는 물건 파는 회사니까 무엇을 주든 어떤 상황이 되든 최고로 잘 팔 수 있다. 아. 이런 게 저희의 이런 표입니다. 저는 전국에서 제가 1%라고 생각합니다. 오, 갑자기 우리 여기 앉아계신 분들. 아, 진심입니다. 저는 네. 정말 잘 팝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지는데요? 네. 백신 판매 가능한가요? 못 팝니다. 근데 무슨 그럼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법적으로. 리프팅 실 판매 가능하나요? 뭐 법적 문제만 없으면 다 팝니다. 골전도 이어폰. 다 팔 수 있습니다. 옹심이. 아니, 다 팔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그건 못 팝니다. 감자빵! 예? 감자빵. 워낙 잘하시니까 근데 뭐. 어쨌든 기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나왔는지. 카메라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끔 네. 야, 근데 양심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정말로 네. 저기 감자바 대표님은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러니까 너 감자 그리신 건가요? 네, 그럼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다 내려주시고요. 네. 저희도 연봉이랑 뭐 복지가 아직 해줄 만큼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네. 평균 정도
그리고 사내 문화는 저희는 그냥 저 1점에서 5점으로 이렇게 갭을 줬는데 네. 저희의 사내 문화가 조금은 좀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변화가 심하고 어떤 게 있죠? 사내 문화가? 뭐 사내 문화 중에 하나는 되게 우리를 죽이지 못하면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네? 니체. 네? 니체. 니체. 뭐야? 뭐야? 유자지 필수. 뭐 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뭐, 그러니까 빵과 시간만 있으면 우린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 이런 이제 약간 열정. 네, 열정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누구한테 맞는 사람은 맞는데 그렇죠. 안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 1점에서 5점으로 둔 게 좀 사바사가 좀 있다. 아, 그러니까 1점도 되지만 5점도 5점 될 수 있다. 네, 이런 아, 게. 그런 경우에 보통 3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그럼 3점으로 할까요? 난 3점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3점.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다. 저 또 다른 것도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나마 그럼에도 저희가 뭐 나머지는 다 평균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자랑할 걸 적어야 되니까 그럼요. 좀 적어봤는데 성장을 위한 투자. 투자? 네, 예를 들면 저희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네. 이제 운영 본부 팀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네. 두 명씩 다 짝을 지어가지고 일본의 운영의 시스템을 좀 공부하러 아. 저희가 100% 다 지원을 해가지고 어머. 다 이제 스터디 투어를 다녀왔어요. 가기 전에 다 같이 이제 워크숍도 가고 네. 이제 워크숍 하면서 갔다 와서 또 이제 서로 배운 거 또 책 같이 읽으면 스터디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본부별로 다 같이 하는 이제 그렇게 그 교육비나 이런 건 좀 아끼지 않는 편이라서 아, 그런 게 네. 이제 저희의 조금 그나마의 조금의 자랑. 자랑?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유지대 대표님. 네. 네. 뭐 연봉은 다들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IT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네. 전공을 좀 하고 오거나 네. 뭐 자격증을 좀 갖고 오거나 이러면 좀 올라갈 수 있고 본인들이. 그 딜을 하더라고요 요새는. 아 요즘에는 예. 얼마까지 들어보셨나요? 한 4,500 신인이? 처음 들어오면서 자격증도 예. 있고. 예, 자격증 있고 자기가 한 2-3년 정도 수도권에서 네. 근무 경력이 좀 있다. 아 이렇게 오는 분도 있고 또 해외 네. 파도 있고. 또 스카이 출신들도 지원하면 보통 그렇게 딜을 하고 오죠. 아, 예. 그럼 주시나요? 우리한테는 좀 과한 것 같다. 그다음에 워라벨이라고 있는데 워라벨은 네. 이제 주로 요새 그 유연제 근무를 좀 많이 활성화하고 있어서 재택근무자가 한 3명 정도가 되고 네. 나머지는 또 이 시간 유연제를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 예. 자 우리 신승열 대표님 네 한번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저 이지신 줄 알았습니다. 아이 이지신 러블리 예.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라벨입니다. 사실은 네. 전체적으로 좀 저희도 이제 출퇴근이나 뭐 시간제 자유 출퇴근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개발이 몰리고 이제 납품에 대한 시기가 된다고 하면 집에 못 가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워라벨은 좀 낫고요. 네. 복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실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조금 더 채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4점을 줬습니다. 복지가 어떤 게 있죠? 간단하게 가장 뭐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복지는 사실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은 제가 모든 신입사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큰 복지는 네. 옆에 계신 사수가 가장 큰 복지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이 강원도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 강원도에서 개발을 가장 잘하는 사람, 강원도에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사람, 강원도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들이 네네. 여러분들의 동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지다.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배전무님? 네네 이해됐습니다. 됐어요? 저희 회사는 1, 3, 5, 7, 10 이렇게 복지를 있는데요. 네. 어떤 것도 있나요? 상금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주년은 사실은 좀 안 한 지가 좀 꽤 됐는데 대표와의 하루라고 해서 일단 1주년은 그건 벌칙 아니에요? 대표와의 그런 이야기도 많이 계신데요. 사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 대표와의 하루를 지내시고 퇴사하신 분들도 많다고 그래서 없앴다고 하시던데 그건 제가 다 시간을 못 내가지고 죄송하게도 사실 요 약속은 잘 못 지키고 있고요. 네네.
5주년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배지를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순금 배지를 해드리고. 몇 돈 정도 되나요? 아, 이거 한 돈입니다. 작은 거고.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한 그 5주년 정도 다닌 친구 정도면 네. 가슴에 우리 회사의 로고를 받고 같이 다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5주년이 되면 한 달 정도 유급 휴가를 주고요. 그리고 복도 주는 것 같아요. 5년 5년 되면. 네. 그 우리 그 배진우 대표님 5년 차, 10년 차 그 있죠? 상금하고 5년 2주 근속 휴가하고 금배지 두 돈짜리. 두 돈. 네, 10년은? 10년에 4주 휴가 주고 유급 휴가 주고 금두껍이 주고 있습니다. 금두껍이. 오, 어이구, 대표님 방금 입 찢어질 뻔하셨는데 예, 소감 한마디. 저희는 10년 갖고 금두껍이요? 그건 한 양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한 20년 가까이 근무해야 그 열쇠를 주는데 어떻게 좀 자리 있으면 좀 어떻게 자리 있으면 좀 달래. 와, 정말 근데 아까 쉴 때 광경 보니까 다들 전화하러 가시고 뭐 바쁘죠? 네, 서로 명함 교환하시고 항상 바빠. 그러니까 근데 그 모습 참 좋더라고요. 안 바쁜데 네. 바쁜 척 하시는 것 같은 분도 한두 분 살짝 계신 전화도 안 왔는데 들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기죽기 싶거든. 네, 맞아 있어 있으면. 보이고 싶거든. 아 사실 이 순서 지금부터 하는 순서 때문에 지금 중소총회가 열려 있던 거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저기 아니야? 우리 그 경단역 경력관 핸드폰 배치 맞죠? 맞죠? 안녕하세요. 여기 웬일이에요? 여기 자기소개야. 오늘 취준생입니다. 아, 네. 오늘 퍼펙트 1일 사원으로 함께할 이하미입니다. 저는 방송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경력이 좀 단절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좀 일을 찾아보려고 강원도 내 우수 중소기업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확실히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춘천 MBC가 네. 창사 네. 56주년 특집으로 가고자 없어 중소총회 한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쁘시겠지만 정말 바쁘신 분이 어려운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저기 뒤쪽 문에 저기 시장님께서 예, 이 바쁘신 와중에도 오셨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바쁘셔가지고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촬영했던 기업들의 근황도 궁금하지만 그렇죠. 그때 같이 갔던 취준생들의 근황도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했잖아.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로? 아 저는 사실 제가 그 출연했던 우리 킨더 네. 인연이 되어서 네. 제가 인연이 됐다고? 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아까 얘기하시긴 했어요. 네, 맞아. 살짝 얘기하고 막 생색내더라고. 아. 내가 이 아이씨 뭐 한 달에 세 번은 부른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페이를 많이 준다고 하시는데 페이 많이 받으시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증인 대답하세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 감정이 쌓인 거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기업하고 취준생을 매칭시켜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 요새 MG, 요즘 것들 참 문제 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요즘 것들이죠. 우리 대표님도 마음만은 요즘 것들이신데 제가 봐도 요즘에 그런 MG 세대의 취준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무례하거나 좀 너무하거나 너무 큰 걸 바라는 그런 취준생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제일 좋은 거네요, 정말로. 맞아요. 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자리니만큼 그렇죠? 우리 대표님들이 취준생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뽑을 때 어떤 고충들을 좀 겪으셨는지 그렇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이한 취준생을 봤다. 뭐 이렇게까지 네, 한 취준생 봤다. 네. 뭐 이런 거. 네, 이지대 대표님. 네. 문제는 한번 제가 면접을 보는
듯한 그런 감을 좀 받았어요. 아, 최준생이 담당 그 네. 우리 그 면접관 그 있었어요. 영어로 예, 네, 면접관. 아, 네. 이를테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봉도 알고 뭐 조직도 알고 다 하는 거예요. 네. 그 실제로 회사를 좀 보고 싶다. 어, 왔어. 예. 집 부동산을 통해서 땅을 보듯이 네, 약간 집 보러 오신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비데가 있는지. 야.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인데 그 특정된 곳만 나오니까 거기에 뭐 이 회전하는. 그런 것도 뭐 좀 달아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이게 내가 부인인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 네. 좀 씁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면접을 보러 오면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 옷차림이라든가. 그죠. 근데 슬리퍼는 기본이고요. 슬리퍼를 신고 온다고요? 면접에요? 네, 네. 뭐 양말 신었던가요? 안 신은 분도 많습니다. 아, 아르바이트겠죠. 정규직 면접을 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특징은 이력서가 없습니다. 그럼 이력서는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것은 조금 그 기본 예의에서 어긋나는 거니까요. 이 회사를 왜 왔지? 하고 생각해보면 그냥 아마도 실업 그 지원금 같은 걸 받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과정이었나? 까지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요즘 젊은 친구들 문제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한 분이 계신데 입사를 하시고 이제 결혼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입사 후 두 달 반 정도 후에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내규상 결혼 축의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휴가 제도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상황 속에서 다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받으시고 네. 네, 그리고 전 직원의 축의금. 축의금까지 다 받고 오마, 설마 그리고 퇴사를 하셨나 신혼 여행을 다녀오시고 잠수를 타셨습니다. 오마이. 그래서 이거는 사기극 아닌가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저희가 경험을 했던 일이고 그럼 먹튀를 당하신 거네요 그냥? 많이 당했습니다. 뭐 어떻게? 아 마음의 상처가 그러니까. 크시겠네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네, 배진우 대표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지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서치를 보통 하거든요. 사람인 서치하고 뭐 이렇게 서치해서 네네. 일일이 전화를 다 해봐요. 그러면 사실상은 강원도 내에 케미칼 전공으로 해서 강원도에 입사 지원을 하겠다는 사람 전국 서치하면 딱 세 명 나옵니다. 최근에. 그 정도로 이제 오기가 싫은 거죠. 네. 없고. 그래서 이제 뭐 면접만 보러 와줘도 고마운데 강원도에서 그 정도에서 움직이는 급여 수준이 5천에서 8천 사이. 근데 서울 쪽에 서치라면은 4천에서 5천 사이에 움직여요. 아. 그럼 급여가 높게 강원도로 넘어올 수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이제 서울 쪽에 이제 지원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급여를 더 주겠다. 네. 올 생각 있냐 그러면은 네. 바로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유가 있을까요? 후배들도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무슨 일 해? 라고 물어보면은 네. 대부분 그 친구들이 처음 대답하는 답이 형 저 3차 벤더 회사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동사형으로 물어보면은 명사형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이런 문제는 제가 보면은 사실상은 이제 뭐 이 MZ 세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네. 기성세대에 대한 의식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저희 이제 대표님들 이렇게 있지만 네. 보통 대표님들 이렇게 어느 정도 매출되고 크게 가면은 다들 서울에 집 두시고 해외로 유학 보내시고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강원도에 이렇게 오는 것들을 갖다가 왜 그들은 안 오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세대 분리나 취준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의식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취준생들의 그러한 그 형태를 보니까 정부가 저는 애들을 망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하고 그냥 놀고 있는데 이 애들한테 어떠한 정부에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 50만 원도 주고 또 뭐 뭐를 하면 50만 원 주고 또 그 취업을 안 해도 무슨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은 또 지원금을 주고 이러한 제도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들이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받아서 지원금을 받았으니까 어느 회사를 가서 당분간 얼마 정도 내가 일을 해야지만이 그게 유지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온대든가 또 교육을 받으면 돈을 주니까 그렇게 그 교육을 받으면서 알바를 한대든가 이런 식으로 너무 그 어떠한 그 제도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자체든 정부든 이거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을 더 망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MZ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너무 남발하는 건 아닌가.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약간 악용된 그러니까요. 사례가 많다 보니까 네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이제 그 욕하시면 안 돼요. 배 전무님 욕하시면 안 돼요. 네. 취준생 처음에 들어와서 요즘 MZ 세대들이 이렇게 길게 못 있어요. 그러니까요. 얼추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정도밖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좀 제 생각에는 끈기가 좀 없어서인가? 이게 좀 제가 좀 MZ 세대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 3년 정도는 일해야지 이력서에다 좀 끄적일 수가 있다. 만약 1년 퇴사 다시 들어가서 1년 퇴사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쵸. 기업에서. 왜냐면 우리 기업도 1년만 있다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들 뭐 취준생한테 말씀을 드리면 최소 3년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얘기. 네. 사실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MZ 세대만 이제 조금 이제 뭐라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네네. 저는 사실 취업 준비생 때 창업을 한 거거든요. 24세 창업을 했으니까. 네. 사실 강원도에서 취업을 하려고 이제 기업들을 알아보면요. 네. 이게 생각보다 갈 기업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 기업의 대표가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죠? 네, 잠시만. 제가 기업의 대표가 돼서 또 지금 보면 사람 뽑을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런가 보면 법인다운 법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주식회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주주가 있고 또 이사회가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오너가 사실 그 기업의 어떤 재직자를 위해서 투자로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처럼 법인을 운영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월급을 올려주고 싶어도 돈이 아까운 거죠. 내 돈이니까. 그러니까 법인체다운 법인이 돈에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 정책이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정책을 만들 때 단순히 매출과 일자리를 보는 것 외에도 그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기업들에게 저는 가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그런 질 좋은 일자리 만드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가점을 주고 강원 일자리 대상 그냥 말로만 상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에게 더 많은 매출을 일으켜줄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네, 뭐 판로 개척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전략들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옆에 있는 기업보다 더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대표들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네. 이 말씀 저희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순서에서 좀 더 길게 다루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요즘 것들 대표자 네 분 보셨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저는 여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게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치가 잘못되는데요. 저는 구직활동지원금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나 집에 가야 되나 6시인데 왜 퇴근 안 시키고 맨날 그렇게 하세요, 맨날. 이거를 합의점을 찾는 게 문제인데 이건 영원한 축제인 거죠. 네,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태움이 있거나 저희 도에서 앞으로 할 일, 또 해결할 일이 더 많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중간의 입장에서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미스터리님은 잠시 대기를 그대로 해주시고 대표님의 의견을 저는 좀 듣고 싶거든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